전문가들 이야기도 함께 나눠봐야겠죠. 오늘은 불사조리서치 김민진경 본부장,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본부장님, 오늘자에서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셨을까요? 네, 먼저 동구 SNC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세계 해상풍력 설치 용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글로벌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100%를 뜻하는 RE100 가입이 급증세를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규모 단지 건설로 대용량 발전 가능한 해상풍력이 가장 빠르고 쉬운 수단이라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기대가 되면서 이와 연관된 종목들이 오늘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는데 바로 동구 SNC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련주로 묶이면서 장중에 상승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. 특히나 동구 SNC가 이 미국향 수주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타워 분야에서는 특히나 동사의 기술력이 워낙에 돋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. 해상풍력이라든지 또 기타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이 미래 지향적인 제품별 대응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 또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으로 인해서 이 동구 SNC가 지금 이익을 극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함께 나오면서 이렇게 신재생 관련 에너지 그리고 특히나 이 해상풍력 관련주로 오늘 장중에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. 일단 오늘 장중 14%대에 상승하는 모습 보였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7%대에 좀 마감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. 물론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서 오히려 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 주목이 되긴 했었지만은 일단은 현재 6,500원대 매물대에 막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오늘 장중에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다소간의 좀 일시적인 조정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서 주가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유럽과 미국 쪽에서 훈풍이 좀 불어오면서 오늘 재생에너지 관련주들 상승력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동국 SNC 같은 경우도 7%대 강세 계속 유지는 되고 있고요. 6,500원 흐름 지금 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력 분출이 되고 있네요.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.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팀장님. 네, 저는 아프타머 사이언스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최근에 그 바이오가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 업종 전반적으로 나오면 좋을 텐데 아쉽게도 개별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의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일단 본업인 임상이라든지 어떤 신약 개발 이 중심이 되는 회사들이 기업들이 현재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아프타머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폐암 조기 진단 키트가 이제 출시가 됐다기보다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진단 키트가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. 국내 최초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되면 좋은 점이 일단 두 부분은 이제 그 두 가지가 좋은데 한 가지는 임상적 근거를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. 그리고 이 임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중요한 것이 이제 캐시카우 그러니까 매출까지 확보가 된다는 점이 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는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보통 임상 진행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비용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이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이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많은데 어쨌든 의료 현장에서 이 폐암 조기 진단 키트가 사용이 되게 되면서 이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기술 평가가 나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 상급 병원이라든지 국가 암 진단 사업 하고 있는 이 시설,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수요는 상당히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상급 병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가고 있는 대형 병원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이런 데서 의료 현장에서 사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어쨌든 임상적 근거 확보를 하시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이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의료기관 비급여 판매가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. 잘 아시겠지만 급여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만 비급여는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매출도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